짠아, 안녕하십니까. 짠캠핑의 짠빈입니다. 제가 썸네일에다가 1박 2일 동안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보조배터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보조배터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보조배터리가 우리한테 되게 친근하잖아요. 충전을 하거나 전기를 사용할 때 배터리가 필요하듯이 보조배터리, 그러면은 우리가 서브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하거나 이럴 때 사용이 가능한 보조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블루에티는 보조배터리는 아니고 파워뱅크입니다, 사실. 그럼 파워뱅크와 보조배터리의 차이는 무엇이냐? 220V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루에티 AC180을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제품은 올인원 파워뱅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인원 파워뱅크가 무엇이냐? 보통 파워뱅크 하면은 파워뱅크가 따로가 있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따로가 있고요. 그리고 인버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인버터가 바로 220V를 사용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인데요. 이 제품 안에 인버터까지 다 포함이 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SB나 우리 12V 뿐만 아니라 220V까지 사용이 가능한 파워뱅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예쁘게 생겼어요. 보통 이렇게 투박한 그런 파워뱅크가 아니라 굉장히 좀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예쁘게 생긴 그런 파워뱅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옆에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 수 있는 그런 파워뱅크다 보시면 되고요. 보통 파워뱅크 두 가지 정도로 나누거든요. 리튬 이온 제품이 있고요. 리튬 인산철 제품이 있는데, 블루에티 AC180은 리튬 인산철입니다. 리튬 인산철 파워뱅크의 그런 장점이 뭐냐면 바로 오래 쓸 수 있다는 건 장점이에요. 사실 이게 1-20만원 하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100만원대가 넘어가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사놓으면 오래 사용하는 게 잘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인산철은 한 3500회 정도 충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략 한 10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에는 AS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블루에티는 5년의 보증기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파워뱅크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AS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옆모습 보면 이 손잡이 부분에 이쪽이 약간 고무 재질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들 때 손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말랑말랑하게 잘 잡아놨고요. 그 보조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좀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조그마한 이런 배터리도 굉장히 무겁잖아요. 요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용량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원래 무겁습니다. 근데 AC180 이 제품은 용량에 비해서는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에요. 16kg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자는 무조건 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동성이나 휴대성이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 기능도 가능합니다. 상판 보시면 위에 와이어리스 차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15W로 핸드폰을 놨을 때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굉장히 저한테는 만족하고 좋은 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굳이 다른 선이 필요 없이 핸드폰 올려놓기만 하면 무선 충전이 되니까 너무 간편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파워뱅크를 선택할 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파워뱅크의 용량,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워뱅크의 출력. 출력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하고,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제품을 쓸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루에티 AC180은 1152W시에요. 그러면 1152W시면 우리가 보통 그 전기장판을 봤을 때 1인용 전기장판이 60에서 80, 그리고 2인용 전기장판이 보통 100에서 150 정도 그런 전력 소비량을 보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2인용으로 사용을 했을 때에도 거의 한 1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파워뱅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량이 큰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출력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C18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AC180의 180이 무엇이냐면 인버터의 양입니다. 인버터가 1800W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AC18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기 제품 중에 1800W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그만큼 출력량이 높은 제품들도 사용이 가능한 파워뱅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에 인터페이스 이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12V 인풋 당좌가 있고요. 여기는 DC
아웃풋 단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용 단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꽂아서 사용 가능한 그런 단자고요. 요거는 12V 10A 단자고요. 아, USB 단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USB C타입 100W짜리 요렇게. 밑에는 AC180 제품명이 들어있고요. 1800W는 인버터 출력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152W씨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LED 패널에 표시가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82%의 양이 남아있고 지금 전기를 사용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뭐 99.9시간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는 이제 용량이 82%가 남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래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런 전기에서 몇 시간이 사용이 가능하느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잖아요. 이게 충전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전기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DC라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AC라는 게 있어요. 뭐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AC는 220V입니다. 요거를 누르면 이제 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초록색으로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도 AC 이렇게 들어오고요. 딸깍 소리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딸깍 소리가 좀 나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딸깍딸깍 소리가 좀 나잖아요. 이게 인버터가 들어오고 꺼지고 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220V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AC를 꼭 꺼두셔야 됩니다. 조금 조금씩 전력이 들어가서 방전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DC 요거를 눌러주시면 DC 단자랑 그리고 USB 단자 그리고 무선 충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DC 단자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이 패널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을 이렇게 살짝 돌려보시면 여기 보시면 AC 인풋 단자가 있습니다. 블루에트에서 같이 제공하는 파워뱅크 요거를 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옆에는 서킷 프로텍터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갑자기 떨어졌을 때 인버터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단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실 저희가 쓸 일은 없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피뢰침 있지 않습니까? 피뢰침을 꽂아서 땅에다 묻는 기능을 한다고 해요. 미국에는 뭐 벼락도 많이 치고 천둥 번개 이런 것도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피뢰침 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블루에티 AC180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장점은 충전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이 고속 충전 1440W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캠핑하러 가실 때 충전을 안 했네. 이 충전선 꽂아 두시고 짐을 싣는 그 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거의 80% 이상 충전이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충전 속도를 가진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 가볍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아, 왜 가볍냐? 16kg이나 되는 이 파워뱅크가 왜 가볍냐? 파워뱅크는 원래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용량을 가진 그런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20kg 넘는 것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16kg이고 손잡이도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벼운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 바로 인버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AC180, 1800W까지 지원이 되는 인버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파워 리프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 2700W까지 지원하는 그런 인버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가장 출력이 큰 제품이 무엇일까 뭐 생각을 해봐도 이런 드라이기라든지 전기 포트 뭐 이 정도일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래서 드라이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이게 제가 쓰고 있는 2인용 탄소 매트예요. 탄소 전기장판이고요. 여기다가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AC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시고 AC 불이 들어왔죠? 네, 딸깍 소리가 나면서 인버터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꼽아 보면 아웃풋이 지금 162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60, 165 그러면서 5시간 좀 넘게 나오고 있네요. 이게 조금 약간 제 탄소 매트가
좀 아트가 좀 높은 그런 마트입니다. 지금 사용 시간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팬히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팬히터는 신일 팬히터 1200짜리고요. 요게 최대 출력이 210와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다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팬히터를 여기다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300와트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250 정도 이렇게 와트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동이 걸릴 때 지금 초반에 좀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지금 조절을 하면서 팬히터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팬히터가 시동이 켜졌고요. 지금 온도는 18도로 해놨어요. 지금 실내 온도가 4도인데 보통 18도로 많이 해놓기 때문에 보시면 아웃풋이 지금 뭐 20까지도 떨어졌다가 이제 불이 붙게 되면 조금 더 초반에 많이 올라가겠죠. 지금 보시면 정상적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아웃풋이 140, 150 정도에서 250 정도까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한 5시간 정도는 충분히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팬히터를 5시간 정도 돌린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용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이 툴콘입니다. 미니 팬히터죠. 툴콘. 요게 사실은 전력량이 꽤 돼요. 그래서 1단, 2단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제가 1단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1단 지금 틀어졌고요. 1단으로 틀었을 때는 아웃풋이 한 350와트 정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시간으로 봤을 때도 2시간 조금 넘게 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2단으로 했을 때는 한 600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2단으로 올렸습니다. 처음에 지금 한 900 넘게까지 올라 1000 가까이 올라가네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네, 지금 0.9시간, 1시간을 채 못 쓰는 정도로 거의 1000W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고출력의 그런 제품도 돌아가는 그런 파워뱅크입니다. 네, 이거는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1600W짜리 드라이기고요.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려면 자, 전원을 켜고 AC를 누르면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되었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사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파워를 올리기만 하면 1박 2일 정도 정말 전기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파워뱅크 찾으신다면 블루에티 AC180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짱캠핑 리뷰는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짜빠!